맞아. 또 네가 같은 실수 반복할 때마다 미안하다며 붙잡을 때마다 Oh baby 믿었어 바보처럼 들려주신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아, 네, 저희 타이틀곡 원어노는요 모든 분들이 들으셨을 때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루브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고요. 또 가사에서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했던 상대의 답답함을 재치 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인사하실 때 Your Muse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아이리스 각 멤버들의 뮤즈는 누구일까요? 저는 블랙핑크의 리사 선배님이 제 뮤즈입니다. 또 얼마 전에 상을 타셨죠. 네. 어머님이. 혹시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요? 네. 아니요. 노래 안 하셨고 그래도 뮤즈인 거. 네네. 좋습니다. 소녀시대 선배님의 서현 선배님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리스탈 선배님이 저의 뮤즈입니다. 좋습니다. 공식 유튜브에 이제 윤슬 씨가 네. 볼빨간 사춘기의 커버 영상을 올렸어요. 아, 네. 네.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너는 내 세상이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세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아이리스가 전체 팀으로서 넷이서 함께 네. 커버를 해본다면 어떤 걸 혹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항상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세계적인 네, 아티스트신 이제 BTS 선배님의 봄날이라는 곡을 저희가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습니다. So they just debuted a little while ago and we were just wondering what their dream stage would be. We really want to do Usher at Coachella. I feel like it would be really fun. Yeah. 저희 아이리스의 라이브 무대 그리고 인터뷰까지 이렇게 같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어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이리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